자, 첫 번째로 패널이 하나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패널이 하나라는 거는 우리 피규어 안에 이 엑시스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멀티 패널 플롯이 되는 거고, 하나가 있으면 이제 싱글 패널 플롯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싱글 패널 플롯만 다루고 있고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 피규어 그 사이즈로서 fig 사이즈 그 값들로서 width height 지정하는 걸 했었죠. 전체 캔버스의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엑시즈는 이제 따로 컨트롤을 합니다. 엑시즈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 할 거고요. 뭐 엑시즈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예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스파인, 뭐틱 그다음에 틱 레이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레전드를 컨트롤을 꼭 해야 되죠. 자, 용어가 이제 헷갈리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 지금까지는 왼쪽 칼럼에서 보는 그런 스타일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할때 matplotlib 밑에 pyplot을 plt로 임포트를 하고, 그 plt 밑에 있는 펑션들을 불러서 그림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거는 MATLAB 스타일이고, 그래서 MATLAB 문법을 알면, 아마도 난잘 모르는데 MATLAB 문법을 알면 그 matplotlib를 쓰는데 참 편리할 거예요. 똑같은 플롯을 다른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스타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고요. 거의 똑같은데 PLT가 아니라 PLT의 어떤 펑션을 콜을 해서 그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엑시즈를 인스턴스를 발생을 시켜서 그걸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펑션을 불러가지고 그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 OOP 스타일은 언제 유리하냐? 일단 멀티 패널로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좀더 개념적으로 나아요. 자, 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PLT의 GCA는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그 엑시즈를 리턴을 해오는 거고요. 그래서 패널이 하나인 경우에 그 엑시즈를 얻을 엑시즈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엑시즈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멀티 패널 플롯이죠. 이제 하나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두개 있을 때는 뭐 엑시즈 1, 엑시즈 2 이런 식으로 이 AX라는 변수가 이제 여러 개 나오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드는 걸 보게 될 거고, 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뭐냐면 PLT를 불러가지고 이 MATLAB 스타일로 플롯을 할 때는 Xtreme, 뭐 X axis의 범위를 조절하는 이 Xtreme이라는 펑션이 있었죠. 그 이름이 그 OOP 스타일에서 똑같이 오진 않아요. 이 엑시즈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인스턴스를 발생시켜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컨트롤할 때는 펑션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setXtreme으로 바뀌었고요. xLabel도 setXlabel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볼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 OOP 스타일로 다 만들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물론 MATLAB 스타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서 진짜 똑같이 나오나 보도록 하시고, 자, 이두 개를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 OOP 스타일을 하겠다는 거. 자, matplotlib으로 그 그림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그 구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미 우리가 보긴 했지만 좀 정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 첫 번째로 그 패키지들을 불러와야겠죠. 뭐 numpy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atplotlib 안에서도 뭐 pyplot 그 sub 모듈이 있을 거고, ticker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atplotlib 자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듈들을 다 로드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C 파람스를 건드려서 이제 그 환경 변수들을 지정을 해야겠죠. 일단 폰트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폰트 세팅이라든지 뭐 폰트의 기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선의 기본 두께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각각은 플로팅 할 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그 캔버스 사이즈, 여러분 전체의 그 피겨 사이즈를 정해 놔야 되죠. 그걸 OOP 스타일로 쓰면 다음과 같이 fig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fig size라는 옵션에 들어가는 게그 그림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작업하는 axes를 불러오는 게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현재 작업하는 axes의 인스턴스를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죠. 요까지 하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출력하고자 하면 이제 마진 조정을 해야 되고, 여백, 그러니까 좌우 여백이라든지 뭐 그림들 사이의 여백이라든지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 tight layout이라는 명령이에요. 이 펑션에 보면은 뭔가 여백 조절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볼 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백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이 save fig 펑션으로 그림을 이제 파일로 내보내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파일을 열어보고 마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백이 여기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고쳐서 다시 보고 해서 만족스러운 그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옵션들이 쫙 나와 있는데 되게 많아요. 필요하면 이제 각각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자, 일단 뭘 이제 다루게 되는지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get current axis GC의 명령이 뭘 의미하는지는 미리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걸로 이제 항상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이 AX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이 멤버 펑션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봤던 것도 있고 안 봤던 것도 있어요. plot 같은 거는 봤고, error bar 이런 것도 봤죠. 그죠? PLT 밑에 있는 plot error bar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스캐터도 똑같은 거고, 로그 플러스를 해주는 그런 것도 똑같은 거고, 이제 달라지는 건 이제 셋이 붙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엑스트림이었죠. 거기는 셋이 언더바가 붙어 있고, 뭐 레이블도 그렇고 틱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이 매뉴얼을 이제 쫓아가면 엑시즈 밑에 있는 메서드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이 스파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플롯을 그릴 때그 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의 선들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스파인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조금 볼 거고, 그 다음에 엑시즈 컨트롤하는 걸좀볼 거예요. 엑시즈에는 뭐 틱도 있고 틱 레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틱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것도 볼 거고, 이제 그림에 이제 텍스트 나뭐 화살표 같은 걸 붙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볼 거고, 레전드도 좀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그림 안에 그림을 넣는 그 플롯 안에 그래프 안에 그래프를 넣는 그 인셋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세히 볼 겁니다.